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구해냅니다. 가림막을 펼쳐 구조 대상을 가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난 6일 밤 8시가 넘은 시각, 일본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무너진 한 2층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90대 여성을 구조해냈습니다. 여성은 발견 당시 왼쪽 다리가 무너진 보에 깔려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던 상황.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발견한 구조대원이 괜찮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자 신음소리를 내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조 이튿날에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겼는데도 생존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같이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비가 오면서 수분을 어떻게든 섭취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구조대원들은 악천후로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지만 구조 대상자가 빗물을 마시면서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어 포기하지 않겠다며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지진 피해 현장은 전쟁터처럼 참혹한 상황입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건물은 뿌리채 뽑힌 듯 쓰러지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그동안 일본에 피해를 준 지진은 주로 일본 동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동해와 맞닿은 일본 서쪽에서 일어났죠. 이곳은 유라시아판과 오호츠크판이 만나는 곳인데 지진은 이렇게 지각판이 맞닿은 판의 경계에서 주로 납니다. 여기서 규모 7.6, 전에 없던 강진이 발생한 거죠. 땅이 서로 밀고 부딪히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게 지진인데 이번 지진은 땅속 지하수가 부축인 걸로 보인다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땅속으로 흘러들어간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면서 지각을 서로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서쪽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진이 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동해로 지진 해일이 밀려왔죠. 동해 무코에 밀려온 파고가 최대 85cm, 어른 허리 높이 정도였습니다.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최대 3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특히 지진 해일은 깊은 바다에선 비행기와 맞먹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수심 2000m 동해상에선 시속 500km 수준, 해안가 얕은 곳에선 느려지긴 하지만 시속 100km, 자동차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1시간, 늦어도 2시간이면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착합니다. 지진 해일은 흔히 생각하는 파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1m 높이 지진 해일이 덮친 곳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건물이 완전히 부서진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방송들이 약속한 것처럼 쓰나미, 도망쳐 이런 자막을 일제히 내보낸 이유입니다. 지진 해일 경보를 듣는 즉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슈 360이었습니다.